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타자들의 번트 안타들이 아주 큰 응원을 했어요. 변하고 파울. 주장 말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 스코어는 10-2. 이번 이닝 대량 득점으로 8점 차로 WBC 한일전이나 호주전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겁이 없구라가 아니라 겁도 없구랍니다. 풀 들어가면 편성 어떻게 하지? 뉴스 그냥 들어가는 건가? 그럼 원래 수요일에 뭐죠? 수요일에 뭐가 편성이었지? 넘어갔나? 오. 콜드 게임 하겠는데?
5회 끝나고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콜드게임과 경기를 종료시키려면 5점을 더 몰아붙여서 따내야 하는데 아 3회 콜드도 있나? 5회 15점이 최소인 줄 알았더니 3회도 있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5회 15점이죠. 체코 호주 10중에서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체코가 막판에 또 무너지더라고요. 캐세키가 뭐지? 결석이던가? 네. 캐세키. 박펠레 캐세키. 박펠레 캐세키인가? 2등 방문성. 2등? 일본을 이기게. 우리 떨어졌다며. 최대한 빨리 온 겁니다. 또 발렌타인데이야? 화이트데이. 저거랑 상관없는 날. 밸런타인데이에 이어 화이트데이였던 어제도 아무 일 없이 평소보다 더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셨죠. 밸런타인데이도 화이트데이도 못 챙겼지만 4월 14일 블랙데이는 짜장면 먹기 위해 꼭 챙길 예정인 당신. 먹부심만 늘고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축구 예측은 다 틀리고 야구 예측과 영화 예측은 다 맞히는 야자랄 영자랄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지난 3월 10일 WBC 한일전에서 일본 승리를 예측했는데 4-13으로 일본이 대승을 거둬서 지금 채팅창에 2등 박문성 풍선수 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자랄인 거예요? 냉철한 분석이었을 뿐입니다. 펠까무라라고 하신 분 있고. 국뽕을 빼고요, 냉철하게. 예. 네. 아 근데 뭐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그날은 잘하더라고요 또. 예. 그리고 일단 이 일본전이 문제가 아니라 호주전이 문제였는데. 아, 호주전에서 호주전을 패하면서 이게 첫날부터 먹구름이 확 꼈고.
아, 지금 지성파 3사가 WBC로 이게 크게 한판 벌이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아, 이게 박문성 때문입니다, 다. 예. 아, 이걸 제가 그렸다. 그렇죠. 아, 빅피처였다. 예. 예. 자, 아무튼 뭐 월드컵은 잘 됐는데 그죠? 네. 예. 이게 WBC 아쉽습니다, 진짜. 아니, 뭐 그냥 기동양식으로 뭐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들었어도 야 이렇게까지 탈락할 줄 몰랐어요. 저도 야구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아, 저도 호주전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호주만 잡으면 그냥 이번에 이제 8강은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국하는 또 중계진 팀 뭐 이런 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충격이라 먹구름입니다. 이게 다 박문성 때문이다. 네. 자, 그리고 또 아카데미 작품상 Everything Everywhere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에에올이죠. 그 많은 작품상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봤다고 하면서 이 수상을 예측했는데 작품상뿐만 아니라 7관왕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쓸었어요. 아,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요거 하나 보긴 했는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와, 오래간만에 수작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채팅창에 축구 빼고 아무거나 했어도 돈 더 벌었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카데미를 움직이는 남자 버전 2라고 박문성의 축복, 펠동진 축구 빼고 다 맞추면 축구를 버리는 거 어때요? 예? 박문성 의원이 축구를 안 했으면 대한민국 축구 벌써 월드컵 한 번 든 거 아니에요? 축구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다른 것도 다른 식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예. 메인이 축구인데 딴 쪽으로 가면은 더 잘 될 수도 있고 축구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본선 가기 어려울 거예요 축구는 월드컵에. 아 북미 월드컵 본선을 못 간다. 아시아 티켓 8장이 됐는데. 예. 자 아무튼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 주는 날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이죠. 예 어떻게 지금 대본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 주는 날을 써있는데 메인 작가가 못 소리다 보니까 이걸 몰라요 아예. 거꾸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접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 바보. 거꾸로 써있어가지고 예, 못 쏠 작가 또 못 쏠 청취자들이니까 대충 서로 이해해 주시고 네. 상호 야 예. 지금 여기서 또 위로와 위안을 해주네. 예. 토닥토닥 예, 서로 그냥 50대 50으로 보시고 그 어떻게 딸 셋과 신여사님께 뭘 좀 드리시나요? 이런 저희는 안 주고 안 받아요. 안 한다. 네, 이거 뭐 연애할 때도 그랬고 전혀 제 인생에는 상관없는 날입니다. 절약을 위해서 예산 낭비를 위해서. 자 6725님 박문성 의원님 SNS에 달트 하드터리 사진을 올리셨는데 너무 폼 잡으셔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해시태그 샵 산유 아빠는 무슨 의미로 다신 건지도 궁금해요. 아 이게 산유 아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예예. 예. 예, 그 산유 아빠예요 말 그대로. 아. 근데 광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번에 달트 기간 내내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걸 그냥 이렇게 막 찍으신 거예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이네요. 아니, 현업 광고 사진을 찍어서 해버지 박지성 선수 광고도 찍었던 분이에요. 오 네. 그런 분이 지금 달순의 트래블을 지금 와 아들이랑 오셔가지고. 와서 아드님이 산유님이시고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사격하려다가 산유 아빠니까 무슨 중동 부호 이런 식으로 한 거냐였는데 산유 아빠 그건 아니고 예 야, 이미지가 이렇게 무섭구나.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예 아무튼.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색 맨투맨을 입고 똥펑을 잡고 있으셔가지고 아 저는 기라드마저도 예.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기성용 선수도 어이없는 댓글을 다셨고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측은 축구로 갑니다. 3월 18일 밤 12시 19일 새벽 0시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사우샘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축구예요 이번엔? 자 지난 12일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또 99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100호 골에 딱 한 골을 남긴 상황인데
이번에 100골 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프리미어리그만이잖아요 이 골이 또. 리그만. 프리미어리그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예. 자. 바펠레. 선택은? 좀 냉정하게 하면 못합니다 이번에. 아. 네. 100골 못 넣는다 이번엔. 이번 시즌 좀 기복이 있는 시즌이어가지고 마치 돌 하루 한 코 문지르듯이 본인 코를 세 번 문지르고 얘기했어요. 뭐 예측한 거예요? 코를 세 번 정도 부비부비부비 하더니 얘기했습니다. 예. 대대장 이건 무조건 본방사수다라고 하시면 있고 속보 102골로 해트트릭 간다. 포트트릭 간다. 라고 하시면 있고 예전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상당히 좀 잘했었죠. 네, 그 예. 옛날 얘기고요. 네. 세게가 눈도 비볐어요. 예. 자, 곧 하르방 되긴 한다고 하신 분이 있죠. 찐 하르방이라고. 예. 자, 아무튼 결과에 대한 후토크는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를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와, 바뀌었네요.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소개를 또 해볼까요? 네. 버터님, 집 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에 가던 여자분이 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워들고 쫓아서 뛰어갔는데요. 저기요! 하며 핸드폰을 내미니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급하게 걸어가서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은 근처 가게에 맡겨두었습니다. 웬만하면 핸드폰은 말이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번호 따는 줄 알고. 아, 니 폰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아, 그 생각나네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네. 스마트폰을 주워드렸을 뿐인데, 베텐러니까 마치 좀비에게서 도망가듯이. 예. 그분 도마뱀인가요? 꼬리 자르듯이. 폰을 자른다. 폰 좀비. 예. 이게 울트라 니 폰인가요? 뭐야 이거. 아, 자 다음은요. 진로 상담사님. 여사친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다른 애들한테는 말 못했어. 너만 알고 있어? 하더라고요. 왜 저한테만 말해줬을까요? 골키퍼 없으니 골 넣어보라는 얘기일까요? 아직 다른 애들한테는 말 못했고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한 거다. 너 바보 만들려고 한 거다라고 하시면 있고. 넌 대나무 숲이다. 네가 제일 안심되니까. 너 슈팅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다. 넌 정보의 쓰레기통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게 바로 자책골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이미 퇴장이야. 너 친구 없으니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야, 넌 명단 제외야. 너 슈팅하면 미국전 욘스 됐나? 갑자기 욘스를 깠어요. 자, 다음은요. 자, 김민주님. 여사친이 네일을 새로 했다며 SNS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하트 네일을 한 사진에 저랑 다른 친구들을 태그했는데요. 그중 저만 남자입니다. 하트 네일에 저를 태그? 형님들이 보기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네일을 새로 했는데 네일 쪽 세계에는 남자분들이 진짜 이해를 잘 못하는 세계죠. 그렇죠. 여자분들의 네일 그 부분은. 시간을 쏟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감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하트 네일에 다른 친구들이 나만 남자다. 널 할퀴고 싶다는 얘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손톱 밑에 때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뭐야? 그 태그 꼭지점이 때 부분 아닌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래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실수일 것이다. 예, 넌 큐티클이야. 예, 태그가 아니라 너 태그다. 태그. 예, 태그. 너 손 좀 관리하라는 뜻이다. 예,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자분이시네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 앞에서 식사하던 친구 부부. 친구의 긴 머리카락이 국물에 빠지니 친구의 남편이 편의점 가더니 머리끈을 사와서 친구 머리를 묶어주네요. 오, 진짜? 그것 보니 약간 부럽긴 하지만 저는 머리가 짧으니 괜찮습니다. 친구 부부랑 이렇게 셋이 식사를 하신 건데 친구의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밥 이렇게 드시다가 머리 길면은 뭐 이렇게 접시나 뭐 국 같은 데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러면 이제 황급히 뭐 잡아주거나 뭐 닦아주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머리끈을. 근데 편의점까지 가서 머리끈을 사오는 건 약간 오버 아니야?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런 디테일한 상황에서 그걸 보고 좀 부러웠다. 근데 난 머리가 짧으니까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여자분이고. 뭐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최대장님 여자니까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넘어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김병지커 다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크게 예. 크게 까지 않습니다. 넘어가 험한 말을 안 하시네요. 자,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시죠. 익명 정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친이 어느 날 밖에서 데이트하기 귀찮다면서 자기 자취방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꽃단장을 하고 갔습니다. 아, 자기야 나왔어. 아, 근데 오늘 웬일이야? 야, 집으로 날 초대하고. 야, 이거 완전 좋아. 응, 자기야. 왔어. 내가 자기를 위해 김치찌개 만들고 있어. 맛있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오, 어? 요리? 야, 이거 진짜 너무 기대된다, 야. 와, 근데 너 요리 원래 잘했어? 처음 만드는 건데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기다려봐. 아, 근데 너 그 소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그거? 어 그럼 어? 야 설탕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야 소금 그만 넣었는데 간장 또 넣는다 그거를? 간장을? 왜 그래? 걱정 마. 맛있게 만들어줄게. 어 뭐야? 벌써 다 만든 거야? 와 이거 야 너무 맛있겠다. 아니 야 뭐 나 먹어볼게. 맛이 별로야? 맛있어. 근데 아 그 내 다른 게 아니라 야 혹시 김 없어 김? 아 내가 이게 딱이야 김을 엄청 너무 좋아하거든 내 김. 근데 왜 자꾸 김에다 밥만 먹어? 내가 만든 찌개 안 먹어? 아니야. 지금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이 김이 참 맛있다. 김, 야 우리 김 어디 김이야 이거? 야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김이 너무 잘 구워졌다. 야 원래 김이 이게 밥도둑이야 밥도둑. 아니 김이 이거 김이네 이게. 어쨌든 그렇게 김으로 한 그릇 뚝딱 해치웠지만. 여자친구는 자기가 만든 김치찌개에 밥을 안 먹었다고 삐쳤더라고요. 그 뒤로 요리도 안 해주고 집에 오라는 소리도 안 하더니 결국 우린 헤어졌습니다. 맛없는 여친 요리에 리액션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야, 헤어질 찌개. 예. 헤어질 찌개? 여친 집에서 여친 요리해 주는 소소한 음식 먹는 거 이게 이제 또 베테너들의 굉장한 로망일 텐데 예 근데 진짜 사실 어느 정도만 먹을만 해도 리액션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입을 대기 어려운 괴식 수준의 그런 것들 먹으면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저는 이 여자분의 설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일부러 깨기 위해서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이게 아니 사실 그
소금까지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김치찌개 간장은 끝난 겁니다. 아 환승찌개. 네. 환승찌개죠. 이거 어, 이 정도면 너, 독한 거예요. 그렇죠. 너 이런 거 이런 사약을 먹으면서도 내 옆에 있을래?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 거다. 어. 이건 큰 그림도 아니고 작은 그림이죠. 거의 독살 수준. 그러니까 김치찌개는 사실 맛없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그냥 예. 뭐 물 붓고 끓이면 되는데. 예. 그리고 사실 맛없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만든 사람 본인도 이게 알잖아요. 맛이 없다는 것을. 그치, 알지. 그래가지고 사실 리액션을 솔직하게 하는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신여사님 어떻게 요리 실력이 뭐 펠교익으로 평가한 펠교익 수준으로 평가한다면 5점 척도로 가면 예. 요리 실력 순수 요리 실력 레토르트 제외 좀 뭐 맛 없어요. 오늘 꿀찌개 예 꿀찌개를 먹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밀키트가 워낙 잘 나와서요. 아하 아 예. 괜히 그 저 수고 난 저는 이렇게 저희 신여사가 너무 집에서 고생하는 게 싫더라고요. 예 그냥 다 시켜 먹습니다. 자 박문성 의원이 펠교익이 된 이유 맛집과 맛자랄이 된 이유 밖에서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예 자 꿀찌개 자 아무튼 뭐 리액션은 사실 어느 정도 접대성으로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뭔가 해줬을 때 예, 이거는 헤어질 찌개 이것은 여자친구의 설계다. 궁금하긴 하네요. 소금과 설탕과 간장을 넣었을 때 김치찌개가 무슨 맛을 날지. 예. 그러니까 설탕은 좀 넣어도 돼요. 너무 시면 신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은 좀 넣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간장까지 넣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김치찌개를 또 맛있게 하는 집 뭐 동네 아십니까? 어우 김치찌개 잘하는 집은 너무 많죠. 네. 네. 뭐. 저희 마포에 레전드 집이 하나 있죠. 레전드가 있어요? 네, 레전드 집. 뭐가 있나요? 그 토핑으로. 토핑. 네. 거기는 일단은 그 제육이 있고요. 제육이. 그다음에 계란말이가 있죠. 아하. 그 두 가지. 거기는 아주 단촐한데 아주 유명한 집이죠.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거기 꼭 한번 드셔 보십시오. 예. 김치찌개는 사실 은근히 또 먹으러는 잘 안 가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집에서 그냥 먹지.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또 그래서 그래 출퇴근 일을 잘 안 해서 직장인 분들은 김치찌개 그래도 좀 먹죠. 부대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저 프리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저 출퇴근을 17년 했습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밥 안 먹잖아요. 네? 어, 네.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만큼을 먹었기 때문에 먹는 거 잘 먹었어요. 자, 아무튼 저는 부대찌개가 확실히. 김치찌개 굳이 먹을 바에는 부대찌개 먹는다. 예. 면이 일단 있어야 되고 거기 이제 소세지라든가. 저는 사실 제가 의정부 출신이어서 예. 학교 때문에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을 때 선배가 사주는 부대찌개를 먹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요? 처음 보는 부대찌개였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그냥 햄찌개였어요, 저에게. 이걸 왜 서울 사람들은 부대찌개라고 하지? 전혀 비주얼도 달랐고 맛도 너무 달랐어요. 너무 놀라운 찌개였어요. 저도 거의 당연히 부대찌개는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상 공산품들이 대충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의정부 가서 먹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달라요. 예. 그런 거 잘 안 써요. 굉장히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인정해드리고요. 햄찌개. 여러분들이 예. 드시는 거. 자, 아무튼 의정부 부대찌개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쌓여있는 비참 문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시우님. 짱녀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했다고 집들이 하러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다 말고 달려갔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당황하지 않은 척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발에 땀이 차서 발자국 모양 습기가 찼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렸어요. 이거 습기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물 자국이죠. 물 발자국. 예. 이거는 그 짱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여자분은 아마 그 족취, 예, 족자국 때문에 아마 그거 그 걸레질로 안 되거든요. 아마 입주 청소 다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공룡좌라고 하신 분 있고. 달착륙급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저걸 의성어로 표현하셨어. 쩍쩍. 족액취라고 하신 분 있고. 닐 암스트롱좌.
예. 인간의 발걸음일 뿐이지만 예.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 첫 눈 예. 왔을 때 밟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대로 자국 남아있는. 친구들이랑 축구하다 말고 달려갔는데 아. 이제 다른 친구들은 축구하다,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때로 간 게 아니에요. 혼자 축구하다 온 거고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거긴 또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녀들이 모여 있었겠죠. 혼자 축구하다가 온 겁니다. 예. 족파이더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막 계속 머리 맴돌아. 예. 인류의 위대한 발자국. 다음요. 8712님. 주말에 어학원을 다닙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순간 번호 물어보시려고 하시나? 싶어서 나른하고 치명적인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이마를 살짝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근데 알고 보니 코골다 제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걱정돼서 깨우셨대요. 나른하고 치명적인 표정으로 손으로 이마를 살짝 이거 약간 그 순정만화에서 혹은 그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옥상에서 자다가 채였을 때 하면서 일어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코골다가 숨을 안 쉬어서 예. 그래요. 무호흡증 주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 복지사 엔딩 그래도 인류애가 있는 그죠? 학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 사회가 따뜻하다는 증언 증인이다. 예. 자, 그래요. 나이팅게일 좋아라고 하십니까? 위기탈출 넘버원. 아무튼 그 쉬는 시간에만 주무셨을까요? 수업 시간에도 좀 주무셨던 게 아닌가. 예, 많이 시끄러우셨던 것 같고. 나 계속 지금 나른하고 치명적 표정이 뱀돌아가지고. 예. 머리는 왜 살짝 짚고 일어난 거야? 네. 코정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승사자 만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1304님 저는 모쏠인데요. 알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연애 고민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보기엔 제가 여자 마음을 잘 알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연애도 많이 해본 것처럼 생겼나 보죠? 그렇지 않고서야 모쏠인 저한테 연애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베텐에 뭐 거의 7년째 뭐 빠짐없이 오는 사연인데 모쏠인데 왜 저한테 그렇게 연애 고민 사연을 할까요? 제가 모쏠처럼 안 보이나요? 뭐 이런 사연들 반복 패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메모장 같은 거 백지에 낙서하는 느낌. 예, 그냥 채팅창에 응 장난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최악을 피하려고 묻는 게 아닐까 오답 노트. 메모장. 예. 교육시키는 거다. 이거는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조망군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메인 작가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답 노트.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와요 이런 사연들이. 러닝 AIX는 뭐야? 자, 하여튼 뭐 약간 벌칙 놀리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뭐 이런 느낌. 예. 챗 GPT도 모쏠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뭐라고 답하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다음요. 이인용님. 5월에 유럽 여행을 갑니다. 여사친한테 말했더니 우와 유럽 여행 가는 게 내 버킷리스트인데 나도 가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나도 가고 싶다? 이거 진심일까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저랑 둘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건 절 남자로 본다는 소리죠. 유럽 여행 가는데 내 버킷리스트다. 나도 가고 싶다. 이게 같이 가자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게 너랑 가고 싶다라고 잘못 알아들은 건데 따로 그죠? 나도 가고 싶다지 너랑 가고 싶다가 아닌데. 자 그래요. 아 이 이름에 빗대가지고 이름이 이인용이잖아요. 예. 아니야 1인용이야. 아 예. 아, 예. 자 한번 받아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기영님 교실 문 앞에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여사친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랑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교실 들어오자마자 얼굴 공격 뭐야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얼굴 공격은 차은우 누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칭찬을 왜 한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얼굴 공격 뭐야? 이건 이제
잘생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너는 공격이 되는 얼굴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예, 얼굴 폭행을 얘기한 거다. 넌 핵무기급 얘기한 거다. 얼굴이 무기란 얘기다. 어택관상. 예, 선제공격 형상이 있다. 크리티컬. 예. 전술핵상. 차은우는 심장 어택이고 넌 안구 테러를 얘기한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면상 공격이다 너는. 예, 그래요. 너 해외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얼굴이 ICBM이다. 그래요. 딜미터기 뚫어버리는 얼굴. 자, 45RPM의 즐거운 생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5RPM인가? 네. 45RPM인가? 나도 물어보려고 했어. 그렇게 읽는 거야? 자, 45RPM의 뭐였니? 45RPM의 즐거운 생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꼬리 밟은 RPM인 줄 알았다고? 배성재의 텐 수요일 방송 함께 오 계십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의원과 최고의 비참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해볼까요? 지지김밥님. 여사친이 편의점 갈 때면 꼭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숙취해소제 1+1인데 한 개씩 가질까? 2+1 아이스크림 살까? 다음엔 네가 두 개 먹어. 이런 식입니다. 물론 돈도 반반 내고 저는 숙취해소가 필요하진 않지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져요. 이거 좀 남친 같지 않나요? 어허. 한 개씩 가질까? 네가 두 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널 보면 울렁거려서 필요하다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는 내 인생의 떨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나만의 냉장고다. 삥을 뜯기는데 모르고 있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끼워 팔기자. 넌 부록이다. 그래요. 공동구매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근데 필요하다면. 네. 불필요한 소비는 굉장한 낭비고. 예. 자, 아무튼. 아,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여자분한테만 필요한 소비잖아. 그렇죠. 나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같이 먹어달라는 거잖아요. 예. 남자한테 불필요한 소비 아니야. 공동구매가 아니라 억지 구매. 예. 다음요. 9419님.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여친 집에 제가 유럽 여행 갔다가 사온 과자들이 있는데 가서 가져와도 될까요? 한국에는 안 파는 과자들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제 최애 과자니까 여친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과자들 이거는 뭐 사실 수입 과자니까 맛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일단 구하기 어렵고 예. 문 따자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쪽난 거 과자라도 챙기자. 그렇죠. 문을 따는 건 좀 범죄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럼 웬만하면 줄 것 같거든요. 예. 채팅창도 창피함은 한순간이지만 입맛은 영원하다. 아, 그럼요. 예. 아직도 출발 안 했냐고 하신 분 있고 그 여친도 생각해보세요. 여친도 어쨌든 이게 쌓여있으면 언젠간 먹지 않을까요? 전 남친이 사다 놓은 과자인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먹을 거 아니에요. 같은 결말이니까. 나 모르겠다 여자의 심리는.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 남친이 남기고 온 거 버려야지. 싹 버릴려나? 먹지 버릴 않을까요? 것 같은데? 버린다고요? 우리는 먹지만. 과자가 무슨 죄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과자가 무슨 죄야? 왜 이렇게 집중해? 예? 아니 왜냐면 다른 뭐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전남친이 주는 선물이다. 이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선물이니까. 근데 과자는 먹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아닙니까? 갑자기 수동태가 된다고? 예, 먹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인데 그 생을 못 다하고 예? 그냥 버려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 없는 피동형이 나왔습니다. 예. 자,
커플티도 입어지기 위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티셔츠는 좀 다르죠. 과자는 어쨌든 커플티도 한 번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과자는 뜯지 않았다면. 남줘도 되잖아. 남을 준다. 남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맞다. 왜 이렇게 호떡구를 길게 해요? 텐션이 너무 높았나? 이건 저는 연락 한번 해서 미안한데 과자 좀 달라고. 예. 발상의 전환이죠. 이게 오히려 호감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뭘요? 예? 헤어졌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다음요. 이용기님. 회사에서 도시락을 싸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 같이 반찬을 나눠 먹게 됐는데요. 요즘 여자 후배 한 명이 저녁마다 연락이 와서 내일 뭐 싸오실 거예요? 안 겹치게 가져가려고요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반찬에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핑계대면서 저한테 연락하는 거 맞죠? 그래요? 다 같이 반찬을 나눠 먹는 분위기. 아 근데 이런 회사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배디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좋죠. 진짜? 예. 이거 남의 것도 편하잖아.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예. 저는 점심시간을 그렇게 막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내일 뭐 싸우실 거예요? 안 겹치게 가져가려고요. 이것은 핑계다. 이런 걸 가지고 연락을 할 수는 없다. 넌 밥만 싸우니까 눈치 좀 챙기란 말이다. 어떻게 볼까요? 네가 얼굴은 그래도 반찬은 맛있게 싸우나 보네. 다 털릴 가게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보다 반찬에 진심인 건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직장 다니면 점심이 굉장히 그 행복한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중요하죠. 예. 진심인 것 같은데 그냥 반찬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반찬을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진짜 다섯 분이 같이 드시는데 같은 반찬 싸우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그렇죠. 밥 먹기도 곤란하고 예. 같이 소세지 사오면 조금 그러니까. 뭐 풍성한 느낌은 맞아, 있지만 맞아. 아쉬움이 있으니까 너랑은 사소한 것도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빈 찬압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빈 찬압을 가져가면 안 통하지 않나요? 자 다음은요 박문주님 요즘 들어 과대한테 개인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축제 때 참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행사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고요. 과대는 남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저한테 행사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걸까요? 저랑 같이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요. 과대가 여자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축제 때 참석할 수 있냐? 왜 행사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노하는 것이다 머릿수 채우기다 인력사무소다 근데 과대의 의무 아닙니까? 모두에게 공지를 해주는 것은 혹시 해봤습니까 과대? 저요? 아니요 네. 아 저는 과대를 해봤거든요 과대를 해봤어요 과대 과학생장 이런 걸 해봤는데 화염병 던지셨습니까? 네? 기억 안 나요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단체 문자 뿌리는 거니까. 네. 너 이번에 파악하는 거야 파악. 너 이번에 같이 그 화염병 던질 수 있니? 이런 연락 한 거. 그거 아니, 다 그, 기억 못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같이 하자고 했으면 기억하지. 그거는 모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큰 일이잖아. 아 그래요? 머릿수가 중요한 건데 그것도. 근데 뭐 야 너 내일 있는 뭐 쪽파티 올 거니? 그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뿌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의 학생 회비 화염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너 대자보 이름... 잘 쓰니 뭐야 자 뭐 과대 연락은 의무사항이다 과대는 근데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과대랑 학생회장 되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네? 메리트가 뭐예요 그냥 뭐 저는 투표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과대는 그런 거 없지 과대는 아무것도 없고 학생회장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장학금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아 장학금이 있어요? 과학생회장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었나? 일부 아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인가 그럴 거고 전액 장학금이요? 근데 그거를 학생회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시간에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벌지. 예,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내가 한번 우리 과를 잘 이끌어봐야지, 우리 학교를 잘 이끌어봐, 이런 느낌이죠. 어. 예. 이끌어 이끈다. 예. 어떻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그 구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참 챔피언 누구를 뽑을까요? 아, 일단은 뭐 이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 그 아까 발자국. 뭐야, 스키찬. 아, 쉰네 스트롱좌. 예. 그다음에 이분 드릴까요? 먹어주기 위해 태어난. 과자. 아, 과자. 9419님. 에. 유럽 여행 갔다 사온 수입 과자. 헤어진 여친 집에 있는데 이거 가서 가져와도 될까요? 아, 보니까 근데 동의를 얻고 뭐 그런 게 없네요. 가서 가져와도 될 거니까 문 따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문 따고 들어가는 안 될 것 같고. 예,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문석 의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 수입과자 다 저기 마트 있던데. 웬만한 거는. 아이, 없는 게 어딨어. 다 있지. 근데 나 초학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나오면 그거를 학생회비로 다시 다 넣어요. 이제 뭐라 그러지? 장학금? 지금 나오면 그 돈을 내 등록금을 내는 데 쓰지 않고 학생...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게 더 그런 일이니까 아예 그 돈을 다시 학생회비로 넣어버려요. 학생회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등록금을 까주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까주면 그 돈을 집에서 등록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학생회비로 넣는 거지. 어쨌든 미담이네. 미담? 청렴결백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 돈을 자기가 개인으로 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내 주위에는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제 저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 우리 때. 꼭 모니터 봐주시면 됩니다. 3월 15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나만 몰랐다고? 물 더 드릴까요? 있습니다. 과대를 근데 보통 인싸력으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려고 하는 게 신기했어. 요즘은 어떨까? 요즘은 진짜 하려고 안 할 것 같은데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아, 그거 거 안 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거 생각하고 누가 해? 그것 때문에 상관없어. 그거는 진짜 너무 이 잘못 바라보는 거. 과대가 근데 그게 있나? 과대가 없는 것 같은데? 과대는 막 그래도 과대? 스펙이 되나? 스펙? 과대는 그러니까 저걸 말하는 거잖아. 내 학번 있는. 대표를 얘기하는 걸 과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과대표. 과대표. 학번 과대표.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과 학생회장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일부 뭐 그 우리 때가 한 20만 원, 30만 원? 모르겠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네, 우리 졸업한 지 다 오래돼서 30년. 기억을 더듬고 있는 이 자신이 너무 과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학생회를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는 것이 뭐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메리트가 없는데. 그때 그러니까 진짜 봉사네. 그때는 봉사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같이 어울리자. 그러니까 그게 학교 문제건 사회 문제건 이 영향이 더 컸지. 근데 요즘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시간도 뺏기고 힘들고. 이제 빨리 가야 돼. 네. 스타트 해야 되네. 22일입니다.
유치원 때 여친 있었으면 연애로 쳐주나요? 사귄 지 3시간 만에 다시 차였는데 이것도 연애 1회 인정? 점심 사달라는 여자 후배, 이거 혹시 데이트 신청? 연애를 못 해봐서, 안 해봐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당신. 불친절한 대답과 함께 부지런히 놀려드리겠습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마음은 손흥민 박지성이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조기축구의 아저씨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달순의 채널에서 일을 또 벌였습니다. 달순의 트래블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달수 FC 모임이 열린다고. 예, 축구팀을 결성했어요. 네, 저희 25일 이번 달에 예. 모여가지고 공 한번 차고요. 또 저희 애장품 이런 걸 좀 모아서 수익금 전액을 좀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한 1년에 한 뭐 네 번 이상 모여서 이렇게 좀 맨날 저희가 이제 랜선으로만 만나니까 실제로 만나서도 이렇게 뭐 사람 냄새 좀 느끼자 뭐 이런 거죠. 자 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독자들과의 만남. 아 그렇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거의 남탕이었는데 이번에 남탕이겠죠? 아 그래도 달순의 라이브 저희 채널이 좀 성비가 예. 여자분들이 좀 그래도 꽤 되는 편입니다. 어 그래요? 상대적으로. 한 9대 1인데 상대적으로라는 게 어디랑 상대적으로? 다른 축구 채널들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한 95대 뭐 5 정도인데 저희는 그래도 한 87대 13? 오, 네. 그래도 거의 뭐 아자디 스타디움 못 벗어나고 있네요. 그죠? 아, 그래도 좀 굉장히 예. 저희가 좀 채널이 좀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예. 엄마 아이디일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뭐 저도 나름 그렇게 예.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고 느낌. 자, 박문성 위원의 축구 실력은 어떻습니까? 엄청 잘했죠. 놀라웠죠. 지금은 이제 못 뛰는데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괜히 다치지 마시고. 예, 아 근데 지금은 못 뛰어요 그렇게. 예, 다치면 이제 또 K리그 해설하러 전국 다니는데 또 힘드니까. 예, 제가 막 수발을 들면서 다닐 순 없잖아요. 뭘 들어요? 예, 수발 들면서 다닐 순 없잖아요. 예. 그래도 뭐 배디보다는 운동 잘합니다. 뭐 볼 다루는 걸로 보면 저도 저 볼은 잘 못 다뤄요. 예. 많이 못 다릅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은 또. 예. 와 제가 진짜 예전에 처음 공 차는 거 보고 정말 놀래가지고. 입으로만 하면 되죠. 예. 인사이드를 못 차더라고. 예. 진짜 군에서 보니까 이게 운전만 하신 것 같아. 예예. 예. 아 군대에서 저 출전 딱 한 경기였습니다. 진짜? 이등병 때 딱 한 경기하고 욕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얻어먹고 그리고 물만 뜨러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열외.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장군처럼 전병이 되면서 예, 축구를 할 수 없는 군 생활이 돼버렸는데 사이드라인에서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중계 인생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때가. 자 4000번 쓰시는 분, 봄이 오니까 펠교익님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봄에 먹기 좋은 음식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우 근데 아닌데 요즘은 진짜 철 음식이라는 게 좀 그래서 뭐가 맛있을까? 새조개. 새조개. 아 조금 지났다. 새조개가 진짜 좋은데 이제 찬바람 불었을 때. 근데 조금 지금 봄이니까. 도다리 쑥국 얘기하신 분 있고. 아 그건 좋죠. 아 쑥을 나오니까 쑥으로 뭐 하는 거 진짜 좋네. 아. 뭐 그냥 뭐 쑥국 같은 거 그냥 아니면 된장이나 이런 데다가 쑥 넣어서 먹어도 좋고. 차돌 달래 된장찌개 어떠세요? 그거는 사실상 맛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무슨 꼭 봄에만 먹어야 돼 차돌을? 그냥 지금 먹고 싶어서. 두릅 또는 냉이. 냉이도 좋죠. 냉이가 향이 상당히 좋을 때니까. 예예. 예. 요즘 냉이도 뭐 사시사철이 있는데 제철에 먹는 냉이는 향이 다르죠. 그렇죠. 또 냉이 된장찌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돌을 넣어가지고 차돌이 메인이 됐네요. 차돌은 넣어야죠. 예. 차돌이 있고 없고 다릅니다. 예. 자, 872 하나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박문성 의원은 인생에서 명예욕과 물욕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물욕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궁금해하시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그냥 드러나는데. 명예 이런 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뭐 역사책에 남을 것도 아니고 뭐 대중의 평가를 속에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욕을 중요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텐데 오늘 예측은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두 경기 예측입니다. 3월 24일 저녁 8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대 콜롬비아전 그리고 3월 28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대 우루과이의 경기. 자, 이 두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예. 데뷔전 경기들이네요. 남미 강팀들이랑 붙게 됐어요. 유럽 팀들이랑 우리나라에서 경기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지금 환경상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들끼리 유럽 네이션스 리그라고 하는 걸 치르다 보니까 다른 대륙과의 평가전들이 어려웠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남미랑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전 그래서 한일전 같은 거 좀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정기전 느낌으로. 예.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쵸. 요즘은 약간 A매치가 맥 빠져서 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쵸. 유럽 지들끼리 또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죠? 네.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좀 순환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또 재미가 있고. 클린스만 감독 왔으니까 독일은 뭐 1년에 한 번씩은 와줘야겠죠? 그러면 좋긴 하죠. 그렇게 하려면 참음의 그러니까 나라인데 우리가 유럽을 가서 이제 잡는 방법은 좀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유럽으로 우리가 가면은 편성 시간 자체가 새벽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러면 이제 시청률이 잘 안 나오고. 예. 아무튼 두 경기 콜롬비아전 우루과이전 박펠레의 선택은 첫 경기는 이길 것 같고요. 콜롬비아전 두 번째 경기 질 것 같아요. 승패 1승 1패. 예. 야, 무승부는 없다. 친선 경기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예. 그냥 막 수비보다는 야 이번에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선수를 보려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막 싸우기보다는 선수들을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해봐. 뭐 전술적으로 꽉 조여서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골이 나는 경기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거나 이기거나 하겠죠. 예, 무전술이다? 이 얘기한 겁니까? 내가 갑자기 필립 람이 됐나? 네? 필립 람이 자서전에 썼잖아요. 네. 크리스마 감독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번엔 그렇게 할 것 같아 이번에. 클린스만, 뚜리, 박펠레가 누구냐? 지거나 이기는 예측. 네. 예, 알겠습니다. 이무까? 귀신같이 이무하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오토켰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결과에 대한 후토크는 다음 주 생방송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네. 야, 두 경기 예측 진짜 대충 하는 거 너무 웃기네. 예, 뭐 콜롬비아전이 이기고요. 우루과이전 지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대충 감독 모드 돌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감모 돌린다 그러죠. 감독 모드. 예. 자, 소개해 주시죠. 이현재 님. 연애를 한 지 7년째인 남자 사람인데요. 요즘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운동 중에 정수기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자 회원분 한 분도 마침 물 마시려고 정수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인사를 하며 저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 가능할까요? 헬스장 정수기에 보통 이제 한 세트 한 다음에 와서 한 모금 드시고 다시 가고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래요. 어르신이라서 양보한 거라고 하신 분이 노인 공경 장유유서 한 거고 너 빨리 마시고 꺼지라고 피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나 원래 정수기 물 마실 때 처음에 조금 따라 버리고 마신다. 아 그런 분들 있죠. 따라 버리고 마신다. 네가 따라 버리기 그 영역이다. 그런 분들 있어요. 있어. 예, 그 뭐 마중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필터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조금 따라놓고 고시래잖아. 고인물 처리 고시래. 다음은요. 네. 0821님
꿈을 꿨는데요. 썸부터 시작해 연인이 되고 2년 정도 사귀다 헤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승전결도 있었고 정말 생생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이 현실이 꿈은 아닐까요? 배텐도 비참도 꿈속에서 제가 만든 라디오고 제가 못 소린 것도 꿈인 건 아닐까요? 아직 이제 일어나신 것 같은데 사연을 어떻게 쓴 거야? 일단 좀 깬 다음에 다시 모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멍멍이 소리 예. 그래요. 아직 안 깬 것 같은데 깨면 지금 훈련소 내무반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잘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너 수면 무호흡증이지라고 하신 분 있고 가장 남자들에게 소름 돋는 꿈이죠. 엄청 막 뭘 하다가 깼는데 군대 내무반 그것도 훈련소 입소대대 예. 자, 박정현의 치카치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 닉이 언젠가 차은우가 될 거야 님입니다. 여친과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둘이 오붓하게 밖에서 술 한 잔을 하고 여친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여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죠. 야, 이러다 봐. 이거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정말 많이 취했네. 아유, 걱정하지 마. 야,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게. 택시! 택시! 오빠, 우리 집 어딘지 알지? 나 너무 졸려서 잘 테니까 집에 도착하면 깨워줘. 아유, 걱정하지 마. 야, 오빠가 깨워줄 테니까 야 푹 자. 야, 근데 기사님 저기 그 목동 아파트 2단지로 좀 가주세요. 자기야, 일어나. 집에 다 도착했어. 벌써? 근데 여기 어디야? 아유. 어디야? 이게 니네 집이지. 저 204동? 204동 맞지? 여기가 204동 앞이야. 우리 집 여기 아닌데. 아이, 무슨 소리야. 여기 맞잖아. 그 내가 매일 그 데려다 주던 데인데. 그 내가 모르겠어, 거기를. 뭐? 여기 매일 데려다 줬다고? 여기 처음 보는 곳인데. 니네 집 여기 맞잖아. 아닌가? 이사 왜 그래? 왜 놀래? 그리고 여기 어디야? 도대체 누구네 집이랑 헷갈린 거야? 내가 아주 예전 그 잠깐 그때 만났던 여자 집이 친구인가? 그 집이 가는 길여가지고 내가 잠깐 들렀나? 내가 왜 여기가 잠깐 왜였지? 글쎄, 제가 현 여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전 여친 집으로 간 거 있죠? 위치도 완전 정반대였는데 술이 취해서 헷갈렸나 봅니다. 물론 전 그 사건으로 대차게 차였습니다. 전 여친, 현 여친 이름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현 여친 집과 전 여친 집을 헷갈린다. 이건 좀 특이하죠, 그죠? 김유신 좌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말에 목을 베버리고 말이 무슨 죄죠, 그죠? 저는 그거 예전에 위인전 읽으면서 말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본인이 그렇게 술을 마시러 다녀놓고는 택시를 베어버려라. 내비의 목을 베라. 예, 그래요. 말은 너였던 것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이분은 현 여친도 있고 전 여친도 있었고 그래서 모태 솔로는 아니기 때문에 베테너들이 전혀 동정심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술 먹으면 생각나죠. 뭐가요? 전 여친이. 어, 그래요? 안 나요? 예? 나만 난다고?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 전 여친 생각나세요? 지금도? 와, 유부남이? 나만? 예. 그래요. 술을 자주 드시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오늘 또 꿀물 대령이라고 하시면 됐고. 예. 자. 이상하네. 아무튼. 집을 헷갈리는 사연은 처음 봤어요, 그죠? 뭐 이름 헛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이름이 헛나온다고요? 예. 이름 헛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헷갈린다. 이거는 진짜 술이 많이 취했거나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가볼까요? 네. 한신형님. 주말 저녁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2시부터 준비 끝내고 점심도 굶었는데요. 소개팅녀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파스타를 혼자 두 접시에 피자 한 판 먹고 체해서 급하게 헤어졌습니다. 소개팅녀가 건강 잘 챙기고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하네요. 2시부터 준비 끝내고 사실 점심을 굶으면 많이 먹게 되기도 하죠. 그쵸, 건너뛰면. 예. 근데 이제 파스타를 혼자 두 개를 먹는다. 이거 사실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파스타 하나씩 시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그쵸. 피자 하나를 놔도 네. 그건 사실 양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파스타를 혼자 두 접시를 먹었다는 건 여자분 거를 가져가다 먹었다면 좀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제 그 기세의 여자분이 제 것도 드실래요? 뭐 이렇게 했다거나 이거를 두 개 시켰다는 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뷔페에서 만났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혼자 3인분 가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먹을 수 있죠. 소개팅을 했대잖아요. 소개팅인데 누가 두 개를 시켜요. 예. 추론하기가 쉽지 않은 예,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얘 얼굴 보고 밥맛 떨어져서 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같이 직장인들끼리 먹을 때 많이 시키는 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소개팅에서 누가 이도류를 시켜요. 그렇죠. 토마토 하나랑 그 크림 파스타 크림 하나 파스타. 시키려고 하는데 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아니 뭐 깔끔하게 드셨어도 좋은 여자 만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스파게티 하나만 아주 우아하게 예. 턱받침하고 드셨어도 식탁 예절 완벽하게 지키면서 와인도 고급 와인으로 드셨어도 사실 한신형님은 예. 소개팅 오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결말은 같습니다. 파스타는 죄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해피니스님. 회사원 누나가 학교 후배들 저녁을 사준 데서 갔는데요. 누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길래 장난으로 뒤에서 헤드락을 걸었다가 그대로 엎어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손절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 누워서 빌딩숲 하늘을 본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헤드락을 걸었다고? 회사원 누나라는 게 이제 친누나겠죠? 회사원인 누나. 그러니까 뭐 회사원 회사의 누나. 어떤 누나는 아니겠죠? 아닌가? 저도 남매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남매끼리 헤드락 이런 거 하나요? 남매끼리는 하지. 헤드락을? 네. 헤드락 하면은 엎어치기도 할 수도 있고. 엎어치기 할 수 있고. 누나 용인대 출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한체대 출신 건드는 거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남매이신 분들이 아예 터치 안 한다고. 남매끼리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누나가 학교 후배들 저녁을 사줄 리가 없다. 아, 그렇지. 예. 왜 사줘 이거를. 그렇죠. 남동생 학교 후배들 저녁을 사줘?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회사에 아는 누나가 예. 근데 이제 누나 헤드락을 걸었다가 업어치기를 당했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손절당한 거죠, 그럼? 누나한테도 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당하고, 그죠? 아, 그랬겠네. 이거는 예. 진짜 그냥 회사원의 누나네. 친누나한테 손절당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 친누나한테 손절당할 수도 있죠. 예. 아무튼 해피니스님 행복한 결말이고 다음요. 일요일님 보내셨네요. 친누나가 입는 원피스 잠옷이 있는데요.
한번 입어보니 엄청 편하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자취하며 누나 잠옷을 몇 개 챙겨왔습니다. 근데 집들이 온 친구가 그 잠옷을 보더니 제가 숨겨둔 여자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친누나 거라고 설명 안 하고 아니야 하며 도로 옷장에 넣어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저 여친 있다고 학교에 소문나겠죠?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무말랭이님. 작년 겨울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녀가 뭘 좋아하냐고 묻길래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해서 케이크 먹는 걸 좋아해요. 안전자리에서 한 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 네. 하시네요. 놀랄 줄 알고 던진 회심의 개그였는데 웃음 코드가 안 통해서인지 그날 소개팅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아쉽네요. 아, 네. 케이크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뭐 먹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회심의 개그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그는 이제 쓱쓱 그냥 자연스럽게 툭 쳐야지. 회심에서 던지면 안 돼. 회심의 개그는 무조건 허스윙이에요. 공부해서 온 개그 있잖아. 그렇죠. 외워서 온 개그. 개그 앞에 회심의가 붙으면은 이것은 무조건 허스윙입니다. 예. 그럼 참새 나온단 말이야. 예. 회심의 얼굴 안 되는 거죠. 예. 풀스윙입니다 무조건. 예. 자 다음은요. 레몬님. 화이트데이라고 사탕이랑 초콜릿 행사를 많이 하더군요. 저도 단 걸 좋아해서 좀 샀습니다. 한 손에는 간식 봉투를 들고 한 손에는 초코 과자도 몇 개 들고 걸어갔는데요. 남들이 보기엔 선물 받은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걸어갈 때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까지 즐거워야 되나요? 채팅창에 짠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뭐 길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어떤 허들이 낮은 거니까 이것은 좋은 거예요. DNA 자체가 나쁘대요. 그렇게라도 좋으면 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은요. 8122님 친구들이 중식을 먹는 데였는데 짱녀가 나는 오늘 국물 먹고 싶어서 따로 먹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면서 서너 번 짱녀를 따라갔는데요. 하루는 짱녀가 야 너 혹시 나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네요. 혹시 좋아한다고 답하길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국물 먹고 싶어서 따로 먹을게 했는데 나도 하면서 서너 번 짱녀를 따라갔는데 이제 너 나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 커트를 한 거죠. 진짜 더 이상 오지 마라. 예. 아니라고 해서 안심한 거다. 눈치 좀 챙겨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진짜 눈치 없다. 누가 봐도 좋아하는 거 티나서 무시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만약에 진짜 짱녀가 좋아했으면 뭐 이런 다른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쵸. 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야 너 혹시 나 좋아해? 말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예. 그쵸.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죠. 예. 자,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고. 자, 콜라의 첫사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골드게임 끝났나요? 아, 야구. 22대2네. 하, 무슨 의미가 있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의 텐. 3월 22일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참 문자 또 가볼까요? 에어컨디셔너님. 여친과 입을 커플티를 샀는데 그날 차렸습니다. 아, 다음에 새 여친이 생기며 같이 입으려고 잘 모셔두고 있는데 3년째 못 소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잠옷으로 꺼내 입었는데 그새 살이 쪄서 안 맞네요. 결국 옷 두 개 다 버렸습니다. 커플티를 입은 날 차였다는 건 그날 뭔 짓을 했다는 걸까요? 그냥 원래 헤어질 운명이었는데 본인은 몰랐다. 그만큼 이미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그렇죠? 다음에 새 여친 생기면 같이 입으려고 모셔두고 있었다. 심보도 되게 고약하고 그죠? 예.
전 여친이랑 입으려고 사놨던 커플티를 쟁여놨다가 그죠? 이게 좀 소름 돋는데? 예. 이게 되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옷의 어떤 트렌드는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티셔츠다 이런 것들도 금방 아실 수도 있고 어? 이거 분명히 3년 전에 나온 건데 이거를 지금 왜 내밀지? 아니 만약에 새 여친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널 위해 샀어 이건가? 그러니까 어이 무서운데? 야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하신 분 있고 헤어진 이유를 알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커플티 3년 상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래요 널 위해 사갔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좀 그래요 예 다음은요 강진영님 친구가 어렵게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제 나름대로 꾸미고 왔는데 친구가 야 이런 날은 좀 꾸미지 이게 뭐야 하더라고요 수염도 깎고 머리도 올리고 옷도 깔끔하게 검은 슬랙스에 흰 티로 맞춰 입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야 안 꾸죠?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부위를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채팅창에 목을 쳤어야지라고 아 머리를 올리는 게 예, 목을 쳤어야지 김유신 줄 알고 아니 김유신이 말에 목을 친 거지 예 그래요 목 자르면 다 김유신이야 예 자 다음은요 안티 프레즐님 카페에서 옆자리 여자분께 핸드폰 충전기를 빌렸는데요 깜빡하고 제가 들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는데요. 일주일 되던 날 그녀를 만나 충전기를 돌려줬습니다. 감사하다고 하길래 감사하면 번호 주시겠어요? 했는데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나 봐요. 아... 감사하면 번호를 와... 주시겠어요? 며칠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이 부분이, 발랄해. 이 부분이 정말 예, 두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이걸 신고 안 한 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거는 사실 그 카페에 맡겨야 되는 게 맞네. 잠복 근무를 했어. 잠복 근무, 그죠? 예. 112번호 주려고 했는데 커피면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천사 괴롭히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죠? 이거를, 아무튼 일주일 되던 날 만나서 돌려주고 감사하다. 이분이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 빌렸던 안티프레질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커피를 그분이 사주고 황급히 입막음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걸로 제발 끝내자 라는 거죠. 그래요. 황장군 될 뻔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카페 단골 잃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 그 RPD라고 하신 분 있고 잠복근무 잘하니까 예. 아이디부터 바꿔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래요 아이디 바꾸세요 예. 자 다음은요 자 치킨 콤보님 첫사랑이자 전 여친이 그녀 여친이죠? 다시 읽을게요 치킨 콤보님이 보내주셨네요 첫사랑이자 전 여친인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진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전 아직도 그녀를 못 잊고 솔로로 있는데요. 그녀는 곧 결혼을 한다는군요. 청첩장 보내주려는 건 아니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연락 줬다네요. 알려줘서 고맙고 그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래요. 이거 왜 연락을 하신 걸까요? 예. 이거 뭔가 감동사연이죠, 그죠? 예. 수금타임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조용히, 예. 어쨌든, 고지를 해준 거죠? 예. 완결한 거죠, 관계를. 예, 완결. 그쵸. 엔딩이죠, 이것이 바로. 끝. 예. 수금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라는 건 진짜 아니에요. 와서 밥 먹고 가, 뭐 이러면서. 더 싫어. 이걸 찾아오라는 건 아니에요. 예.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지, 꼭 왔으면 좋겠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꼭 찾아가서 예
예, 때 빼고 광내고 가가지고 예, 머리 흘리고 제가 혹시 얘기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밥 한 끼 먹고 가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고지입니다. 고지. 예. 자, 오늘 어떤 분께 비연의 챔피언 선물을 드릴까요? 아, 오늘이요? 예. 자, 일단은 안티프레즐님 하나 드릴까요? 아. 예, 폴로 감사하면 벗어주시겠어요? 일단 드릴게요. 예, 안티프레질. 네. 아이디 바꾸시고. 사실 그리고 그 아까 김유신 드립을 쳤던 분에게 드리고 싶긴 하는데. 아, 강진영님? 네. 예. 예. 목을 쳤어요. 넥슬라이스좌. 예. 통일신라좌라. 2차 돈좌. 예. 택시를 배워라. 예. 이거는 이제 긴 사연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문석 의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성재 10 3월 22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장범준 노래 들으면서 가야 되겠다. 어? 시간 54분이네. 하시면 빨리 한 장만 찍습니다. 어? 네. 사랑이란 말이야 자라도 되고 하나 둘셋 알겠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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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눈 사람 왜 이렇게 뺐냐? 3월 날씨 맞아? 뭐야? 찬바람. 뭐요? 어디서 난 소리야? 방송 바로 끄겠습니다. 생방 넘어오세요. 수요일 밤 우즈베키스탄 11시